free. Give me all the work, but with no play. And it fucks me up in the right way. You give me all the work, but with no play.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에스쁘아의 힐링 포션 립밤을 먼저 발라두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그냥 요런 밤 타입인데 진짜 촉촉하고 제가 최근에 제가 립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뭐 스틱 타입도 있고 밤에 바르고 자는 슬리핑 마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짜서 쓰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오일도 있고 그리고 얘도 있어요. 그나마 이 카맥스 립밤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건조해서 저 정도도 너무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 전에는 이렇게 두둑히 발라둔 다음에 네, 마지막에 닦아내고 화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겟레디의 주제는 약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면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인스타에 올렸듯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처음부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얼굴이 되게 창백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란기 없이 지금 거의 얼굴이 되게 창백해요. 그래서 요거 헤라의 매직 스타터 핑크색 좀 생기를 얼굴에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중간을 중심으로 발라줄게요. 제가 어제 저녁쯤? 저녁인가? 낮인가? 그때쯤에 겟레디윗미 찍으면서 궁금한 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지금 좀 신났어요. 쿠션은 저도 처음 써보는 이 블리블리 아우라 꿀광 쿠션 21호 라이트고 얘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써보게 됐어요. 필름지를 먼저 뜯고요. 아이고 이거 뜯을 때 진짜 너무 좋아. 떨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유명한데 가격도 조금 있기도 했고 우선 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사실 쿠션 볼 때 진짜 그 무엇보다도 색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선 저는 피부톤이 밝아서도 그렇고 잘 맞는 노란 톤은 차분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좀 노란기가 제 얼굴 색과 되게 다른 노란기가 조금이라도 얹어지면은 엄청나게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는 색감이 엄청 화사하고 딱 맞는 상아톤? 여러분도 보면서 약간 놀랐을 것 같은데? 얼굴 톤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한 번만 툭 찍어서 다 발랐잖아요. 근데도 커버가 다 될 만큼 많이 양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이라 그런지 광이 굉장히 차르르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봐도 색감이 너무 좋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너무 더럽지만 맥의 프로모어 컨실러 그냥 다크서클 위주로 조금만 가려줄게요. 붓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굉장히 얇게 올려주고요. 브러쉬에다가 아주 살짝만 제형을 묻혀서 그러면 이제 슬슬 답변을 시작해 볼게요. 보면은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많이 안 보내주시면 어쩌나 하고 근데 역시나 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노래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내가 뭐 듣지? 한창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노래만 진짜 주구장창 들었는데 이것도 요즘 많이 듣는다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샨 멘데스의 Falling All In You 라는 노래 요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자주 가는 동네는 어딘가요? 라고 여쭤봐주셨는데 저는 자주 가는 동네가 신사, 압구정, 그다음에 강남역, 그리고 을지로, 그다음에 판교, 그리고 한남은 옛날에 날씨 좋을 때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테라스 있는 음식점이나 바 같은 데 가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 너무 추워서 자주 못 가고 한 요 정도 돌려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에무라 파우더로 이거 슈에무라 파우더로 얼굴 중앙만 살짝만 유분기를 잡을게요. 이 파우더는
진짜 그냥 중앙에 가볍게 쓸어주면 살짝 화사하게 톤이 업되면서 유분기는 정말 살짝 잡아주는? 뭔가 하이라이터 파우더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조금 화사하게 그리고 뽀송하게 잡아주는 그런 애예요. 이렇게 진짜 가볍게만 잡고요. 눈썹은 제가 좋아하는 아나스타샤의 브로이즈 초콜릿 색상으로 약간 브라운 색감이 오늘은 많이 들어가고 눈 화장도 골드색으로 할 거라서 눈썹을 먼저 브라운스럽게 잡을게요. 저한테 주량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저는 주량은 소주로 따지면은 사실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면 적당하다, 잘 마셨다 라는 느낌이고 이제 한 병 반부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마실 때 그냥 그 정도를 지키려고 한 병 정도 하고요. 오히려 소주만 마시면 많이 못 마시는데 저는 소맥을 마시면 좀 더 잘 마시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술 중에서도 즐기는 술들이 많은데 맥주, 뭐 막걸리, 와인, 뭐 위스키 이런 것도 그냥 어울리는 음식만 있다면 두루두루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브라운기를 후크 넣고요. 그리고 요즘 최애 데일리템은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영상에서 두 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제 앞에 네 개나 있는데 이 16 브랜드의 블러셔 요거랑요. 롬앤의 제로그램 립스틱 요거 진짜 좋아해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다음 베네피트의 3D 브로톤즈 4호 이걸로 눈썹을 또 염색을 해줄게요. 다음 질문은 가장 신경 쓰는 액세서리? 예를 들어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스카프 등등등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귀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였는데 저는 귀걸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선 액세서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귀걸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볼드한 귀걸이부터 깔끔한 귀걸이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귀걸이를 하나 딱 이렇게 괜찮은 걸 빡 끼면은 얼굴에 되게 딱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저는 액세서리 중에서는 귀걸이가 가장 스타일링에 큰 몫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 슈가 브라운 이걸로 쉐이딩도 조금 데일리스럽게 해줄게요. 한 달에 의류 쇼핑으로 얼만큼 소비하세요? 평균적으로. 이게 되게 또 때에 따라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쇼핑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옷 자체는 한 3, 4개 사는 것 같아요.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류만 봤을 때 대부분이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일 때가 많고요. 좀 돈 들여가지고 좋은 걸 하나 산다 하는 거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조금 다른 게 겨울에는 한 10만 원 정도 더 나가나? 이거 같은 제품으로 콜을 해줄게요. 왜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전반적으로 뭐 외투도 훨씬 더 가격도 나가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한 10만원, 15만원 정도는 겨울에 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한 달에 내가 의류비로만 얼마를 쓰지라는 거를 평균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제가 책상에 앉아서 제 지출 내역을 쫙 보면서 한 달에 의류비로만 얼마를 썼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화장은 슈레피의 릿지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거 사용할게요. 브라운이랑 골드 색상이 엄청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펄들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럼 제 기본적인 요 매트한 브라운 색깔로 베이스를 깔게요. 다음 질문은 언니는 심심하거나 할 일 없을 때 집에서 편지 말고 뭐 하면서 지내나요? 그나저나 언니 너무 예뻐. 이런 거 안 읽어야지. 혼자 기분 좋다. 편지 말고 심심할 때 넷플릭스 보는 거 진짜 좋아요. 여름을 보내는 방법, 뭐 가을 루틴, 가을 모닝이나 나이트 루틴 같은 거 찍으면은 아마 되게 심심치 않게 제가 넷플릭스나 뭐 영화 보면서 맥주 마시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는 오픈 블랙이라는 시즌 6까지 있는 거를 이제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블랙 미러도 조금씩 보다가
요즘에는 또 한창 스카이캐슬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스카이캐슬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캐슬도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장 포인트는 언더를 조금 도톰하게 많이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 때도 좀 이렇게 도톰하게 애교살을 충분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골드 색상 이거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쌍꺼풀 라인 안에 우선 좀 두껍게 다 칠할게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뭐를 해요라고 하기에는 진짜 사무적거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노래를 단순히 듣는 거 말고 저는 새로 좀 노래 찾는 것도 좋아해서 유튜브나 그냥 멜론 같은 데 들어가서 몇십 분씩 계속 찾으면서 들을 때도 있고요. 뭘 만들 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전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당연히 뷰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 노래도 진짜 많이 봐요. 그냥 라이브 같은 거. 그리고 뮤직비디오 약간 분석하고 막 여러 번 돌려보는 거 좋아해서 새로운 노래나 제가 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막 몇 년이 지난 것도 계속해서 보고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나 새로 분석하는 내용이 저 스스로 되게 달라져요. 아니면 뮤비나 영화 같은 거 해석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제가 스스로 다시 또 분석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클래스 중에 하나도 영화나 단편 시리즈? 아니면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고 해석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전 그거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도 그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런 수업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보이는 게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또더 재밌게 네, 보는 것 같아요. 붉은기를 조금 더 넣어주고 싶어서 여기 밑에 가장 붉은 섀도우로 여기 언더를 조금 많이 지나갈게요. 끝에 좀 붉은 느낌을 많이 추가할게요. 여기 가장 화려한 밝은 펄 섀도우 이런 색으로요. 눈 밑에 위 가운데 길게 지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 펄이 너무 예뻐. 조금 더 화려하게 이 위에 골드 펄 좀 높게까지 올라가 줄게요. 브라운이나 골드색 아니면 좀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하나 있으면 진짜 아마 여기저기 쓸 때 많으실 거예요. 가장 진한 무펄의 고동색을 사용해서 언더 아래 점막 부분을 아주 살짝씩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풀면서 마무리를 케이트 펜슬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로 점막과 라인을 다 그려줄게요. 제가 점막 채울 때는 말을 잘 못해요. 얼른 이거는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걸로. 또 하나는 요즘 재밌는 일은? 이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요즘 재밌는 일. 요즘 재밌는 일? 진짜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제가 다이어리를 이제 새로 사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다이어리 추천, 뭐 다이어리 쓰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다꾸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거를 줄여서 다꾸라고 얘기를 하던데 다꾸의 세계가 전 이렇게나 방대하고 진짜 이렇게나 신선하고 재밌는 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손글씨 예쁘게 쓰고 막 그림 예쁘게 그리고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는 거를 되게 흥미를 갖게 됐어요. 요즘 재밌는 일에 속하면 속하겠죠? 끝에는 아주 살짝 올리기.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의 펄 섀도우인데요. 이것도 새 건데 펄 입자가 꽤 굵은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눈 밑에다가 이렇게 좀 박아서 이런 식으로 더 화려하게 뷰러를 해줄게요. 한 분이 되게 여러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10년 후에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굉장히 생각해본 적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인데 10년 뒤면은
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낳고 싶어서요. 아마 그쯤이면은 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했던 마몽드의 비가의 워터프루프. 오늘 마스카라도 힘을 좀 빡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코팅을 올릴 거예요. 10년 뒤에도 이 일을, 이 유튜브라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진짜 모르겠거든요. 재작년과 작년도 정말 느낌이 달랐거든요. 제가 일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전반적인 그냥 플랫폼 자체의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유튜브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들, 이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 저도 가늠이 잘 안 되지만 뷰티 쪽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힘들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혼자 하는 일이 사실 성격상 아주 잘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라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나 재밌는 주제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아마 나이가 많이 많이 먹어도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고 그게 나의 평생 직업이 된다면, 나의 평생 취미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은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막 진짜 영상 편집만 아주 막 프로페셔널하게 기술적으로 배우신 분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러프하고 되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누가 봐도 아마추어 같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제 느낌 담아내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재밌어서 10년 뒤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다. 지금 마스카라까지 아주 꾸덕하게 발라놨고요. 16 브랜드 치크샷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뭔가 되게 뻔한 색이 없어서 좋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이 누디한 요 살구빛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 왼쪽에 있는 피치폼샷, 그리고 요거 밀크티샷,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은은하게 표현을 할게요. 먼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드는 피치폼샷. 근데 굉장히 발색이 은은하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요렇게 올라와서 되게 피부가 뽀송뽀송 되게 예뻐 보이는 효과가 딱 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여쭤봐 주셨던 게 무기력하신 몽독자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무기력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나 조금 많이 지쳐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해요. 이거는 밀크티샷. 밀크티샷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동그랗게. 제가 그때 추천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잠깐 받는 스트레스나 잠깐 뭔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내 누구랑 싸웠어 이래서 잠깐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막 술 마시고 이러면 되게 빨리 날아갔어요, 그런 감정들이. 근데 뭔가 나 혼자 아는 되게 차곡차곡 쌓인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지고 되게 재미가 없고 뭔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무료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를 해보는 걸 진짜 추천해요. 이렇게 깔아두고 립을 바를게요. 새로운 거면 솔직히 여행도 일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안 가본 거, 처음 가보는 곳으로 되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이건 되게 단편적인 얘긴 한데 저는 얼마 전에 도자기 공방을 가서, 얼마 전에? 진짜 며칠 전에 가서 도자기 공방 가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빚은 도자기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평소에 뭘 만들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저에게 되게 잘 맞는 거였는데 평소에 있지 않은 공간에서 그런 걸 해보니까 전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좋아하면은 음악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꽃시장 가서 꽃을 막 이만큼 싼 것들로 예쁘게 사서 방을 막 다 꾸며본다거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동을 한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뭔가를 몸으로 직접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말고 뭔가 이 몸 자체가 새로운 곳을 가서 무언가를 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저랑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댓글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뭔가 원큐에 이렇게 딱 하면은 풀리는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쉽게. 그래서 정말 살포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마지막 립은 롬앤 제로그램 립스틱. 이거 썬라이트라는 굉장히 맑은 레드 핑크 색감이에요. 이거를 풀로 다 발라볼게요. 화장도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안에는 핑크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실루엣 이거를 겉에 쪽에 이렇게 발라요. 오,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약간 톤 다운된 장미색이라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보면은 엄청 부드럽고 벨벳 느낌으로 샥 발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다소 건조한 느낌은 있지만 우선 발림성과 입술에 올라갔을 때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이에요. 화장은 이렇게 다 끝났는데 저는 오늘도 마음에 듭니다. 맨날 다 마음에 든대. 근데 오늘 저는 립보다 눈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그만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왕! 눈 화장이 골드 브라운이기 때문에 목걸이도 에나더 스토리지에서 옛날에 샀다. 이걸로 껴줄게요. 옷도 뭔가 너무 꾸미고 싶진 않고 살짝 캐주얼로 가고 싶은데 적당히 꾸미고 싶은 날 실패 없는 조합으로 자주 입어요. 그리고 귀걸이는 아 이거 그 거기 악센트? 이게 acc.scent 네. 아무튼 거기서 샀던 무광에 이렇게 그냥 금색깔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귀걸이는 하고 싶은데 너무 볼드한 걸 하고 싶지 않은 날 해주기 딱 좋은 그 정도? 아래는 이렇게 1차 핏 슬랙스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고데기를 켜놓습니다. 고데기에 열을 올릴 동안 가방을 좀 담아볼게요. 이것도 친구들이 제 10월 생일 때 줬던 제가 에나더 스토리지 좋아하는 거 알고 거기 가방을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썼던 블러셔 그리고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거라 요거 립스틱 두 개만 챙기고 그럼 요거 카드 지갑과 에어팟 요거 이렇게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평소에 그냥 가까운 곳 가서 밥 먹고 수다 떨 때 나가는 용도로 갑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매도 좋고 요 위에 제가 코트를 입을 거라서 이렇게 좀 짧게 크로스백을 매도 예쁘고요. 아무래도 손잡이가 이렇게 초록색깔 이런 털 복실복실한 이런 게 장식으로 달려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게 귀여워요. 너무 웨이비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묶는 게 제일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럼 묶을까요? 하지만 저는 변덕쟁이니까 진짜 한 3분 컷으로 고데기를 정말 가볍게만 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사실 영상 안 찍었으면 저 귀찮아서 그냥 묶고 나갔을걸요? 그다음 여기 애교 머리는 바깥쪽으로 이제 고데기를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소리가 이게 막 삑삑 자연스러운? 이게 파마야 뭐요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짜 3분 만에 끝났다. 묶을 때도 여기가 살아있어야 좀 볼륨 있게 예쁘게 묶여서요. 여기에 넣고 그냥 비벼주세요. 다음 기다렸다가 내리면 이렇게 뽕이 훅 삽니다. 뽕을 좀 앞으로 넣고 비비기. 그다음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빗질을 싹 해주면 이게 앞에 머리 뽕이 딱 적당히 이렇게 뽕하고 살아요. 여기를 너무 죽게 팍 냅두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화장도 사실 조금 이목구비가 많이 강조됐고 이런 데도 목이 살짝 반목이라가지고 머리를 풀면 답답해 보일 것 같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머리를 잡아 올려준 다음에 그냥 밑으로 묶어서 내릴게요.
아까 옆에 머리를 고데기를 했기 때문에 내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굳이 전체 머리를 다 고데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애교 머리라도 해주세요. 진짜 이거 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여기 5초, 여기 5초, 10초. 그럼 저는 여기다 코트 입고 이거 가방 들고 다녀올게요. 안녕! Give me all work, all in no play. And it fucks me up in the right way. You give me all work, all in no play. And it fucks me up